네, 오늘의 뉴스 키워드 SK온이네요. PNT가 올라왔는데요. SK온이 헝가리와 중국에 30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 공장에 들어갈 공정 장비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. 핵심 공정 4개 가운데 전극 조립 믹싱 공정에 이제 새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요.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PNT입니다. 배터리 장비주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기대감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최근 들어서 소재주 쪽에서 좀 상승력이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네. PNT 이번에 좀 어떤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? 이번 뉴스가요. 네, 이번에 이제 SK온이 이제 헝가리하고 그 중국 쪽에 30기가와트씩 60기가와트급의 그 배터리 공장 설립을 이제 증서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. 예. 이미 관계된 그 협력사들도 선정을 좀 마무리 지었습니다. LG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하고 헝가리 쪽에 한 80기가와트급의 그 배터리 공장 투자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예. 올해만 하더라도 두 기업이 한 140기가와트급의 공장 증설을 하는데 우리 1기가와트급의 공장을 증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한 6,700억 정도 된다고 해요. 그럼 140기가와트급이면 한 최소 7조에서 많게는 10조 사이 대규모입니다. 예. 근데 뭐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이 배터리 말고요. 다른 쪽을 보면 뭐 10조를 투자한다. 뭐 20조를 투자한다 그러면 장기 프로젝트입니다. 뭐 3년 동안, 5년 그렇죠. 동안. 근데 이거는 올 1년 동안이에요. 올 1년 안에 그냥 쏟아붓는 돈이 10조인 가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배터리 공장 증설하고 끝나냐? 아닙니다. 내년, 내후년 계속 투자가 될 거예요. 거기다가 지금 여기 삼성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요. 그러면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배터리 장비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약간 저평가를 받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업체 관계자들이 말하는 게 소호재 셀 업체들은 진입 장벽이 좀 높아서 예. 좀 신규 기업이 진출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장비 업체는 조금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. 예를 들어서 뭐 LNF 같은 경우는 PER 기준으로 막 50배, 100배.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막 최근에 뭐 50배 막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? 예. 근데 장비 업체들 보시면 어떤 기업은 십몇 배, 많아야 뭐 20배를 적용받고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어찌되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미 확인되었고 그리고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고 PNT 같은 경우는 LG, SK, 삼성 약간 주력 업체 거의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나 봐요. 전 잘 모르지만. 그래서 이런 수주 모멘텀을 좀 이어간다라면 충분히 최근에 뭐 좀 5만 5천 원? 이게 이제 지난 11월에 고점을 찍었었고 이번에도 5만 5천 원 찍고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전 충분히 고점 돌파 가능성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PN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력이 정말 좋습니다. 연속으로 순매수 기조 지금 메이저 수급도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하지만 주가는 좀 한번 좀 크게 올랐다가 좀 지금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인데 오늘장 2%대 약세입니다. 5만 400원의 흐름인데요. 어쨌든 장비주의 재평가가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.